이봐. 지금 뭐 하는 거야? 의식을 잃었어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반쪽 신부네? 결혼식을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고. 엄마, 제가 그랬죠? 이 결혼식 제니장한테 농락당하는 거라고. 도시장 문제 결국 해결 못했잖아요. 쉽지 않을 거야, 오빠. 저희 가보겠습니다, 어머니. 어차피 신혼여행은 다음에 가기로 했고 가서 쉬겠습니다. 네 방에서 괜찮겠어? 명색이 신혼방인데 인테리어도 못했잖니. 박근혜 연락 넣었어? 네, 회장님. 오늘이라도 당장 들어와 공사한답니다. 대기하라고 해. 며칠 내로 정해지겠지. 공사를 할지 말지. 며칠이면 되겠니?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. 사진찍이나 몇 건 보내라고 해. 어떤 타입으로 할지 고르다 보면 해결되겠지. 장구 끝에 악수 둔다. 빨리빨리 해결해버려야지. 네, 회장님. 우리가 결혼이라니. 그것도 대가와 거래를 앞세운 결혼? 시작이 어떻든 상관없어. 이용당해도? 이용당해도 좋아. 너 나한테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.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. 후회할 거야. 후회해도 좋아. 미안해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여긴 이 펠로즈 삼각형 같은 사람들 뿐이야.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작시일 뿐. 조금만 달리 보면 전혀 다른 모양이야. 여기 사람들이 다 그래. 수시로 바뀌어. 그러니까 일일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. 네 잘못 아니야. 이현지, 네 이름 내가 직접 물어보려 했는데. 동영상 가진 의사 어딨니?
저랑 협상할 생각 없다고 하셨죠. 이제 생겼나 봐요.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그만 마무리하자. 네 엄마 일은 안 됐지만 그게 너 그리고 그 의사 둘 다 사는 길이야. 날 믿어.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작 그거야. 의사 어디 있니? 이번 판은 네가 진 거야. 엄마엔 억울하니?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라면 네 정체 숨기고 기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야. 선한테 데려가. 화평 레지던스 인근 가택숲입니다. 총기 사고 났어요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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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부터 안 들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버텨요. 버텨서 우리 집에 돈도 전해드리고 애들처럼 다시. 아니요 아저씨, 내가 부탁 다 들어줄게요. 그러니까 집에 버텨요. 얼른 가요. 여기 내가 수습할 테니까. 정신 똑바로 차려. 이 길로 세상에서 사라져 숨어 살아. 이 주소로 가면 아까 그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. 보내줄 때 얼른 가라고.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또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들어오기 전부터 장사꾼이었어. 나도 너와 다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. 가진 거라곤 부지런한 몸뚱이와
장사수와 나나였던 시절 말이다. 사실 이 집에서 가장 날 이해할 수 있는 게 넌데. 동족 혐오라고 하잖니. 그간 섭섭했던 것들 다 털어버리고 가자. 섭섭한 점 없었어요, 회장님. 오직 신뢰 하나가 기준이시니 다른 오너들보다 모시기 쉬웠고요. 15살에 장사를 시작했어. 참 가난했었지. 그때 결심했다.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겠다고. 죽을 때 인간으로 죽을 거다. 지독하게 살아왔어. 결국은 내가 옳았지. 잘 간직하세요, 회장님. 내가 당신 손가락에서 이 반지를 빼낼 때까지 원래 당신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위전무랑 공동투자 아무래도 깨림직했어요. 용천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. 윤선우 씨, 화평 갈대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.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그 의사가 죽었어? 윤변 빼내고 싶으면 네가 대우에서 나가. 물론 도시장과 사업도 물러나야 할 거야. 제이부티크 사장, 강남 사무들의 구세주. 그게 네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야. 비선실세 덕목이 겸손함임을 잊지 마. 일단 가시죠. 최초 신고자 갈대수 인근에서 나온 사제총의 지문, 레지던스 CCTV. 이건 뭐 증거밭이라 아무렇게나 쑤셔도 나오네. 이 심장을 빗겨간 건 총기에 능숙하지 않아서인가? 아님 그렇게 보이더라고, 위장술?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. 하, 젠 회장이 아직 결정을 못 내렸나 보네. 구치소 데려가. 예. 이남이가 바라는 대로 대우가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. 국제도시 사업에서 물러날 일도 없을 거고.
선은어도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. 이현지, 그 여자애 어딨니? 이현지가 네 대신 진범이 될 거야. 어딜 막아? 안 비켜? 죄송합니다, 전무님. 대표님과 연락 후에 오셔야 합니다. 뭐? 내가 잘못했어. 그러니까 그만하자. 내가 포기한다고. 네가 손을 떼면 이현지가 뭘 주장하건 허공에 사라질 거야. 그 아이가 다 뒤져쓰고 어떻게 해서든... 아니, 이현지가 범인이 되진 않을 거야.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? 이현지를 빼내. 이현지와 선우한테 협조하라고 할 테니 빼낼 방법은 네가 생각하고. 뭐? 그리고 빼낸 후엔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. 그 말은 곧 그 애를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란 거지. 내 약점을, 그것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약점을 곁에다 두고 평생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? 싫다면 여기서 모든 걸 끝내. 네가 도시장을 버리고 이현지와 진실을 부르겠다고? 이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야. 융천시 국제 도시개발을 둘러싼 게이트라고! 도시장이 내쳐지고 그 어떤 새 시장이 와도 사업은 물 건너간 거야. 업고 새 밥상 아무리 다시 차려도 상다리가 부러진 상이라고! 국제도시가 날아가겠지. 너랑 난 회장님께 버려지고 다신 용서받지 못할 거고, 넌 감옥으로, 난 다시 바닥으로. 회장님은 딸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고, 자식보다 소중한 대우가 도약할 기회 놓친 걸 평생 한탄하면서 남은 생을 사시겠지. 새 여자 다 비극적인 엔딩이네. 장도야! 내가 말했잖아, 예나마. 선택은 네가 해야 할 거라고. 어쨌든 이겼잖아. 이현지하고 무슨 거래가 오고 갔죠? 넌 한 시간 뒤에 살인미수 피의자가 될 거야. 물론 반드시 내가 빼내줄 거고. 날 믿어야 가능한 일이겠지? 할 수 있겠니? 할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. 쫓기고 숨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. 집에 30대 여자 한 명이랑 10살짜리 어린 아이 하나도 같이요. 그리고 예준이 다닐 초등학교도 좀 알아봐주세요. 저희 세 식구 보호해주세요. 그럼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하나하나 갚아갈게요. 용표 날 믿었구나. 혹시나 내가 안 꺼내줄까 봐 두렵진 않았니?
제가 검사 측 제안에 혹해서 넘어가진 않을까 걱정되진 않으셨어요? 절 믿지 못하셨다면 밖에 있는 아이랑 아이 엄마를 찾아서 협박용으로 쓰려 하셨겠죠? 혹시 몰라서 숨겨뒀었어요. 만약에 그들을 찾아가거나 데려가면 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도록. 재밌는 아이구나. 근데 찾으려 하지 않으셨죠.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. 절 믿어주셨으니까. 밥값은 하겠다. 가자. 세미나 후 호텔에 늘 묵는 예약자는 정혁 도련님까지 셋. 정혁 도련님이 묵는 1701호는 늘 흔적 없이 비어있었다 하고 1703호에 30대 여자가 늘 투숙한답니다. 당신들 뭐야? 죄송합니다. 방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세미나 후 늘 호텔에 묵는 예약자는 정혁 도련님까지 셋이고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네.